자신감이 적으면 안 돼요. 그 공부하기 싫어져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다 떨어져 나는 붙는다. 이제. 자, 테마 9입니다. 조건입니다. 사례 6이죠. 갑은 을에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 한 동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문제는 뭐에 무효냐면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사례 눈치 빌 보시면 을은 위 증여계약에 따른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다죠.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요. 2번, 만약 갑이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 무효를 이유로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죠. 특히 이혼하더라도 돌려달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조문 넘어서 이제 판례를 볼게요. 중요 판례 가지고 첫 번째. 자, 일단 조건 성취나의 생결,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민법 148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요 1번 판례의 결론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입니다. 다만 그 주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그 처분 행위나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죠. 참 여기서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입증입니다. 일단 입증해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는 정지 조건이죠.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정지 조건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왜 효과 발생 저지하는 사유냐면 정지 조건은 일단 지금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인데, 2018년도 판례인데, 읽어볼게요.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정산 합의는 병회사가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매매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을 해제 조건한다고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요 일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결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것으로 먼저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해제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인 거죠.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대표 문제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 해제는 단독 행위죠.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자,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인데 병은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뒤지겠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고요. 또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니까 기한 중에서 시기겠죠. 따라서 그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시기부 증여이므로 니은 번은 X가 되네요. 뒤에 보이죠. 뭐 이건 또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어차피 조건과 기한에서 시험 문제가 한 번에 나올 거고요. 요거는 다섯 개 지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해제 조건 있는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불응 조건이죠. 그러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므로 그 법률 무효한다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소급해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조건은 법률의 효력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형부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원에서 1번인데 미음번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효력 여부죠. 이게 만약에 성립 여부 그러면 뭐죠?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건 성취 문제는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립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효력 여부 그럼 맞는 거지만 만약에 성립 여부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우측에. 드디어 이제 물권법을 알았어요.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 A를 사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에게 설정 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 을은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토지를 정에게 매매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군지 않네. 일단 갑은 사기 당했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하니까 갑은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정이죠. 자, 우리가 취소권자는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제한능력자, 대리인, 승인. 승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어요. 따라서 정도 뭐죠? 취소권이 있으니까 갑 또는 정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좀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를 했고 병이 또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근데 요 갑이 지금 사기당했다는 얘기 누가 쳤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하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정은 승계이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죠? 을이다.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은 을이죠. 3번 물권적 충고권자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이 정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누구만이요? 물권자만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자는 정이 되고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을 또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요 을은 병에게 임대했죠. 병에게 임대했으니까 간접 점유자고 병원 임차이니까 뭐죠? 직접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을 또는 뭐죠? 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의 경우에는 사기당한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어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권 총유권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다. 따라서 갑, 아, 을 또는 병이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련 판례를 볼게요. 자, 중요 판례에서 1번과 2번. 결국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자. 그죠? 그래서 갑은 보시면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뭘 행사할 수 없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나번 적법한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죠.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만약에 신탁자가 하려면 수탁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되지 직접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법. 자,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그 목적물에서 동산이 장비들이 반출되고 있다면 저당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래 상태에다가 갖다 줘라.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배제권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라본입니다. 라본. 자, 이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 담보하게 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변제를 했고 그러면 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부정성에 따라서 요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자는 누구죠? 병인 거죠. 그러면 병은 자신이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갑이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일단 갑도 우리 판례는 을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청구권, 채권의 청구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는 뭐죠? X.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뭐죠? X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지만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물권적 청구권이 상대방인데 기본적으로 점유자예요. 그 다음에 그럼 점유자니까 무효인 등기는 그 등기 명인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죠? 갑은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등기 명인이 허문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소를 청구하냐? 그 짓을 한 놈한테 청구하는 거다. 그죠? 원래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명인에게 말소를 청구해야 되지만 그 등기 명인이 허무인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범 판례는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보시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권 청구를 행사한다는 얘기죠. 반복적이네요. 그죠? 대표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1년인데 항상 우리 민법은 1년 숫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점유의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서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2번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보문하고 소유권을 갖추죠. 그 우연히 명의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비교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이 채권적 청구권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1년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어떤 이유로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뭐가 돼요? 복귀가 된다면 이때 그 갑에게 이전 등기에 달라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명의신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물론 무효냐 유효냐를 생각하기 전에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선악 불문하고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갑은 병에게 무효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또다시 이 땅을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미 병이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거 지가 팔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은 정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을에게 돌아갔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이미 병이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단효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바뀌더라도 갑에게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서 을로 뭐가요? 소유권이 복귀가 되더라도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을 기준으로 뭐가 발생해요? 차단료가 발생하니까 그 후에 누가 소유하든지가 더 이상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우연히 명의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다. 그죠? X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누구한테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왜요? 철거는 소유자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나왔죠. 5번.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는 자신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 재산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맞죠?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누가요?
수탁자 소유물로 물권 소유권을 제3자에게 행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수탁자인 거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5번이고요. 다 나올 만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변동입니다. 8이죠. 갑은 대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고 그 아들 을이 이를 상속하여 상속기간 등기를 마친 후 동대자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그런데 을은 위 대지에 관하여 간 명의로 또 다른 선보전등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하로 다시 선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상속기간 등기를 마치고 정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 대지의 소유권자는 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되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죠. 자, 그럼 사례에서 보시면 병 앞으로 이전 등기는 후 보전등기입니다.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선 보전등기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정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2번 병은 대지에 대하여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 확인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지만 후 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병의 등기는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이전등기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년 지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고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중요 판례입니다. 4번.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망치질하고 목질하고 톱질하는 것은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건축법하고 좀 달라요. 그죠? 건축은 법은 기둥 지붕 그죠? 또는 그죠? 헷갈리네. 외벽 또는 지붕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뭐죠? 기둥 외벽 지붕이에요. 전화하면 이게 나왔을 때 와 건축법 뭐 다르다 오답이다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은 민법대로 건축법은 공법대로 그죠? 안 받아줘요. 아무튼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요? 신축자가. 자 그럼 보자고요. 건축죄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요. 그러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건축주가 등기 없이 이미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판례에 따라서 소유권을 뺏긴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가 유인서를 취하거든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매매가 취소가 되는 순간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갑의 것이 되고 매매가 해제되는 순간 등기가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매매계약 효과가 어떻게 해요? 실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매가 무효하면 뭐가 돼요?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답은 보시면
해제 조건부로 매수한 경우에 해제 조건을 성취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된다. 왜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라본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이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이 없으면 자동 갑과 을에게 흡수가 돼요. 근데 을이 만약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죠. 다시 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합유지분도 마찬가지죠. 대표 문제입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죠. 자, 법률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혼동은 법률행위 아닙니다. 네 번. 교환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요. 니은. 다섯 번.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에 경과하죠. 사건이죠. 법률행위 아니네요. 일 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매매죠. 매매.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 부분. 이게 일체성이죠. 전유 부분을 이전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 하는 거죠? 쫓아오는 거죠. 뭐 하잖아요? 등기하잖아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니은 리얼에서 2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럼 뭐예요? 법률행위를 찾으면 되고 예외는 있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테마 10입니다. 사례 9죠. 갑은 자신의 양돈업장에 들어온 을의 암퇴지를 암퇴지인가요? 퇴지인가요? 요새는 전 맞춤법을 잘 모르겠어요. 소고기가 맞아요? 쇠고기가 맞아요? 옛날에 쇠고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소고기로 바뀌었어요? 호도가 맞아요? 호두가 맞아요? 이게 원래는 도자가 이게 복숭아 도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콩두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호도가 오랑캐 복숭아다 그래서 호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호두호두 하니까 이 호두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둘 다 표준어래. 예, 원래는 호도였는데 이게 복숭아 도자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호두 호두 하니까 둘 다 표준어고. 암퇴진지 암돼진지 잘 모르겠어요. 암돼지가 맞을 것 같죠, 그죠? 왜 암돼지지? 을의 암돼지를 자신의 돼지 중 한 마리로 알고 사료를 주고 잘 양육하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갑이 지금 돼지를 키우는데 양돈업장에 기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갑이 이 암돼지를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돼지 중 한 마리를 알고 사료를 주고 잘 양육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의의 점유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지가 기어들어온 것이니까 아무런 과실도 없죠. 무과실이에요.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돼지가 새끼 12마리를 낳았어요. 돼지가 암돼지가 기어들어와서 새끼 돼지를 한타스 12마리를 낳은 거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쭈꾸집 같은 데 가면 돼지가 이렇게 막 새끼들을 막 원래 그 다산이 좋았을 때니까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 알게 된 을이, 을이 암돼지인 거죠. 그 돼지와 돼지 새끼 12마리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갑은 돼지 새끼 12마리입니다. 15가 12죠. 12마리를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건데. 사례 논점인데, 갑은 을의 암돼지를 선의 취득하는 건데. 제가 선의 취득은 공부를 거의 안 했죠. 그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자료는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부동산 등계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요. 동산보다는.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뭐예요? 고가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되게 비싸니까.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막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동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동산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보다는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고요.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보호예요.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자, 이 돼지는 지가 기어 들어온 거죠? 거래하지 않았죠? 따라서 선의 취득하는가? 선의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잊지 말자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 취득인데, 이 선의 취득인데, 무엇을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거래가 존재해야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은 을의 암돼지를 선의 취득할 수는 없다. 2번 새끼 돼지 12마리의 소유자는 갑이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새끼 돼지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3번 갑은 을에게 그동안의 사료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료값은 필요비죠. 왜냐하면 사료를 안 먹으면 이 돼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보존비니까 필요비인데, 자, 우리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죠? 그죠? 을은 갑에게죠. 그죠? 을은 갑에게 그동안의 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다.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돼지는 지가 기어 들어왔으니까 을이 어떻게 해요? 대차자가 돼. 새끼 돼지는 갑이 갖고 그 대신 뭐예요? 사료값은 못 받는다. 근데 만약에 기어 들어온 게 숫돼지면 숫돼지는 새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숫돼지는 돌려주더라도 사료값은 뭐예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요? 과실을 수취 못 하신 거죠? 왜요? 필요비는 선악불명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죠? 민법이라는 게 이게 쓸모없는 조문인 것 같지만 나중에 사건에 정리해보면 대단히 뭐죠? 공평합니다. 관련 조문 보시기 바라고. 중요 판례죠. 자, 갑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죠?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 반환 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제201조 제1항 190조 1항에 불구하고 적어도 그 소재 기일부터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지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이것도 올해 출제될 것 같아요. 다른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언제부터 아기가 되냐면 소재기 시부터 뭐죠? 아기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아기의 점을 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될 것은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인 거다. 다시 말하면 패소 판결 시에 아기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아기 점유자가 되니까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선의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여도 그 점유 사용이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X. 그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니은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5죠. 이제 맞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는 선악 부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는 못하죠. 7번.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가 그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일단 선의이고 자주종이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책임지면 되죠. 근데 앞에서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라는 말은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면 선악불문하고 뭘 전부니까 선의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1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고요. 맞는 질문이고 2번 점유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며 맞죠?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 여기서 물건을 사용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얼번에서 우리 판례는 그 사용이익도 뭐로 봅니까? 과실에 준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사용했다, 물건을 사용했다 그러면 단순히 사용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과실을 수취했고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에서 주의 투유 통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